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우리 쓰릴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쓰릴미죠? 네, 키워드. 쓰릴미 첫 번째 키워드는 이인극입니다. 어허. 가 남성 이인극의 열풍의 시작에 있는 작품이다라는 평도 있는데 그걸 두 명이 꽉 채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은호 씨나 이담 씨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담될 것 같아요.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한 명이 노래할 때 있어요. 딱 스팟을 받아가지고 그쵸. 한 명은 라이트 밖에 있는데도. 그래도 다 보이거든. 맞아요. 그래도 무대 위잖아요. 네. 퇴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침도 못 닦고 코도 못 파고 침 삼키는 것도 괜히 조심스러워지게 연기로 승화시켜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침 삼키면 되는데 참 못 참고 더 어색해. 침 삼키는 것조차 어색해져. 맞아요. 무대 위에서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럼 그 긴장감을 좀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아니면 준비 방법이 있다. 뭐 나만의 루틴이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초반에 대본을 외울 때 제가 녹음을 따로 했어요. 이 상대방 역할의 대사를. 맞죠. 좋은 방법이죠.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쓰고 나니까. 그래서 저 혼자 집에서 이제 상대방 역할을 녹음을 하고 이제 공백을 두고 제 대사 부분 공백을 두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니까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상대방 대사를 또 읽음으로써 그 상대의 심리도 더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담 씨도 연습 많이 했죠? 아 저는 네 저는 저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데요? 너무 못 외워요. 멍청해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저 스스로를 그래서 왜냐면 그 전에도 막 이런 2, 3인극을 했었는데 그때도 못 외우니까 뭐 그래서 지금도 항상 공연 전에는 다시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시 올라가요. 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외워서 공연하고 계시잖아요. 어허. 저는 이렇게 주시지만 이대로 절대 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막 그 합이 맞춰져 있고 토시 맞아요.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 못해요.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위안이 되네요. 아니, 그러면 은호 씨는 그의 연기도 좀 하면서 뭔가 연습을 하셨잖아요. 네. 나를 연기하고 있지만 나는 좀 그가 더 욕심난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나가 나랑 잘 어울린다. 실제로 이 작품의 선배들이 그 나와 그 두 가지를 다 연기한 사람도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 어때요? 욕심은 있어요. 되게 멋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에는 나의 역할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또 이들은 진짜 멋있거든요. 그의 역할은 그런 스투핏과 그런 머리도 막 되게 멋있게 하고 나오고 스투핏? 예. 아 붙지 마세요. 스투핏 아니고요. 스투핏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구사해보지 못하는 생각도 못해본 말투들이라서 되게 해보고 싶은 역할이긴 해요. 진짜 평소에도 그 같고요. 진짜. 남자답고 진중하고 멋있고 몸도 좋고 알았어. 갑자기 이렇게 귀가 커졌어요. 몸도 좋고. 아니 내가 사실은 이 다음 질문으로 그 둘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의 장단점이 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술술 나오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를 북돋아주는 아주 훈훈한 장면이. 그럼 이담 씨가 연기한다면 나에 대한 그 해석이 좀 어떨까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그와는 좀 먼 성격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사실 멋도 없고요. 저는 멋진 척도 못하고 말도 그렇게 나쁘게 못하고 사실 나랑 좀 그래도 가까운데 네. 그래서 나를 연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머지않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은호 씨가 그로 이담 씨가 나로 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스릴미를 또 기대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밌겠다. 그럼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각오해요. 미안해. 아니 뭔가 티닥거리면서도 서로 되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뭐죠? 네. 스릴미의 두 번째 키워드는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이라는 단어가 사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한 단어죠. 그쵸? 그러니까 회전문 돌듯이 계속 N차 관람을 한다는 네. 뜻인데 아마 이 스릴미가 회전문을 정말 시초 맞아요. 대표하는 작품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 이렇게 네. 사람들이 회전문이 되어서 스릴미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제 생각에는요. 이 슬림의 슬로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누가 누구를 조종하였는가라는 문구가 있어요. 포스터에도. 그것처럼 이제 서로의 이 그와 나가 이제 이루어지는 심리 게임으로 이루어진 극인데요. 그럼 누가 누구를 조종한 건가라는 생각도 다르게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나가 그를 조종했어? 아니야. 그가 나를 조종했어. 아니야. 막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거네요. 나와 그라는 확률이 생기죠.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캐스팅이 몇 명씩이죠? 3명, 3명 이렇게. 그러니까 3, 3은 9 하면 또 그럼요. 네,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기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서도 그 에너지가 달라지고 네, 달라져요. 그리고 그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언제나 봐도 새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난 시즌에 했었던 것과 이번 시즌이 뭐가 다른가? 맞아. 이런 것도 다르고. 맞아요. 예, 너무 많은 그 재미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N차 관람 이 스릴미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기존의 마니아층은 있고 계속해서 유인만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으면서 본 사람들도 뭐가 바뀌었을까, 또 어떤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끌어갈까 궁금해하고 또 그 명성을 들은 사람들은 또 유입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아, 이게 10년 넘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 누나가 굉장히 또 매섭고 무서운 누나거든요.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사람이니까 스릴미에 꼭 초대하시고 네. 저희 둘 조만간 갑니다. 가고 제가 인간 굴삭기예요. 합니다. 굴삭기 하여 저는 9명 다 볼 겁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배우들이 연기하기 전에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나 오늘 정말 이렇게 연기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성에 따라서 오늘의 컨디션과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느낌에 따라서 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려는 노선이 저는 정한 다음 이제 무대에서 은호를 재웅이 누구를 만났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뭐 강약을 하든 조절을 하든 이 친구가 했던 대로 뭐 네.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은호 씨는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해석한 대로 제가 대본을 보면서 느낀 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변수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이 상대방의 컨디션도 있고 이 상대방도 연습할 땐 이렇게 안 되는데 뭔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있네. 그럼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제가 공연을 할 때 저희 그 안경을 제가 쓰는 안경 소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고 왔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안 두고 제가 아이고 실수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봐봐 이래서 그러면 제가 내 안경 어딨지? 하고 해야 되는데 안경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딨지? 그 순간 숨망가도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이 그걸 또 마지막까지 가야 하니까 그쵸? 머리를 막 굴리면서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하게 됐거든요. 물론 실수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런 어찌 보면은 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놀라고 그도 네. 놀라고 다 놀랐네. 관객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무대 장치 하시는 감독님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안경이 왜 저기 있어? 무선 막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짝반짝 거려서 안경이.